범인을 쫓느라 밤낮없이 바쁜 경찰이 고도비만 문제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단어의 조합인데요. 그러나 그런 일이 현재 미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가는 정크푸드 문화 때문에 비만율이 치솟고 있는 요즘, 특히 미국이 비만율 세계 1위를 찍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뉴욕 한복판에 한국의 기사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기사식당 앞에는 24시간 항시 대기하며 포진해 있는 경찰 군단들로 가득 차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한식당들은 뜻하지 않게 미국 최고의 호위부대를 거느린 듯한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최고의 안전지대는 한식당 거리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기사식당.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한류 문화로 시작된 외국인들의 한식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식의 즐거움을 알게 된 외국인들로 인해 한식 트렌드는 단지 유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수많은 나라의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외국인들까지 한식을 공부해 한식당을 차리기에 이르렀는데요. 현재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도시 뉴욕 맨해튼의 작은 서울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비비고, 곱창 이야기와 같은 한국의 프랜차이즈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사식당까지 생기며 낯선 뉴욕에서 완연한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한식당들 중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은 뜻밖에도 한국의 기사식당이었는데요. 최근 한 기사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인 한국인 네티즌은 본인이 한국의 기사식당에 식사하러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을 게시하며 지금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내용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어느 한국 기사식당에 들어간 글쓴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는데요. 기사식당 내부에는 마치 심각한 사건이라도 일어난 마냥 수많은 경찰관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었다. 순간 마음속으로 그대로 돌아갈까 고민하기까지 했었다. 라고 말하며 그때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 많은 경찰관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닌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데요. 기사식당을 가득 채운 그 경찰관 무리들은 이 메뉴가 먹고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다. 맛집이라고 소문나니 먹기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라고 주인 아줌마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기사식당 메뉴는 전체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는데요. 제육볶음이나 뚝배기 불고기, 계란후라이와 같은 익숙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 뉴욕 경찰들의 모습이 신기했다고 글쓴이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야기가 퍼질 정도로 현재 뉴욕의 한국 기사식당 앞에는 정말로 많은 뉴욕의 경찰관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어째서 미국의 경찰관 하면 떠오르는 도넛이 아니라 뜬금없이 한식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었을까요? 답은 바로 미국 경찰관들의 심각한 비만율 때문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미국의 많은 경찰관들은 비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뉴욕에도 많은 한국의 기사식당들이 들어오자 합리적인 가격의 영양분도 골고루 갖춰져 있는 슈퍼푸드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면서 동시에 살도 함께 감량되는 기적이 벌어지자 한식의 위력을 온몸으로 체감한 경찰관들은 한국 기사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듯 미국 경찰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 기사식당 덕분에 뉴욕 맨해튼의 한식당 거리의 치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사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이렇다 할 사건 사고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잦은 소매치기와 노숙자들의 행패,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치솟고 있는 동양인 혐오 범죄에 노출돼 불안에 떨던 한식당 주인들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한식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뜻밖의 완전 공짜로 엄청난 호위무사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요새 한식당이 지상 최고 요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두고 주변 식당들은 한식당이 너무 부럽다, 우리한테도 그런 기적이 생기면 좋겠다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인터넷상에 알려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자 한식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들도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경찰들이 도넛을 버리고 한국 기사식당이라는 곳에서 상주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한 맛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나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사식당의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은 비단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식당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던 것인데요. 그들은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자 한국인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이런 가격에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하며 의아해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기사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은 너털스럽게 웃으며 한국에는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한국의 건국신화 속 단군이란 왕의 건국이념이다. 한국인은 누구나 그 정신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 당신 좋은 게 결국 나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일은 영상에 담기며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고, 기사식당 주인의 명언에 감동한 이들은 한국인들은 정신까지도 멋있다, 홍익인간이라니 살면서 처음 듣는 단어이지만 앞으로 내 좌우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사식당 앞에 대기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한식당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지금도 뉴욕 맨해튼에는 새로운 한식당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사식당이 경찰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식당 거리는 전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고생하던 미국의 수많은 경찰들 역시 도넛 대신 한식을 먹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사식당이 유명해지면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까지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일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